것은 이 몸에 어떤 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주로 식물식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실천을 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자신은 건강하지만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식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식물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채식과 같은 표현인데, 채식이라는 것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용어이기 때문에 식물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 하는 것은 건강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많은 분야이고 삶의 전 분야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을 이 정도입니다. 저는 식물식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저 개인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저희 관심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식물식을 하면서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기후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구는 점점 더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구를 덥게 하는 가스 발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이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태웠을 때 물론 생깁니다만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호흡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먹지 않는다면 동물을 기르지 않게 되고 동물이 숨을 쉬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생기지 않습니다. 동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동물을 길러야 됩니다. 동물은 사료를 먹고 배설물을 이제 밖으로 냅니다. 그 배설물들은 다 물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잡으면 피가 나옵니다. 이 피는 씻어야 하지 않습니까? 씻으면 다 그게 어떤 이 과정을 통하든지 물로 아니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오염이 되겠죠. 동물을 먹으면 사람 몸에 또 이 취사 도구에 기름이 묻습니다. 이런 걸 씻으려고 하면 반드시 세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제를 쓰면 물이 그만큼 오염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많이 소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의 사료를 기르기 위해서 곡물을 키우는데 그 곡물들은 비만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줍니다.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그래서 땅이 내려앉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 먹는 것은 식량 부족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 식량기구의 그 이 발표에 의하면 매일 한 2만 5천 명이 굶주려서 죽는다, 또 그와 연관된 그런 병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죠. 근데 전 세계에 1년에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2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식량은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 생산된 곡물의 한 3분의 1은 동물의 사료로 쓰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가공식품으로 쓰여지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를 직접 사람들이 식량으로 먹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곡물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동물을 먹여서 또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명이 먹을 곡식을 소, 돼지, 닭, 물고기를 길러서 먹으면 한 사람분 정도의 식량이 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를 더 쉽게 짓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대표적인 작물이 콩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이것은 사료 작물입니다. 유전자 조작은 다른 오염과 또 다릅니다. 한번 퍼뜨려지면 다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사료로 동물을 먹인 동물은 그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사람이 동물을 먹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살려가려면 먹는 것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 식량이 되도록 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농사 짓는 거 보면은
화학비료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해서 작주하듯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한다면 지속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자기 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양서양 그리고 노소, 남녀, 고금을 망라해서 인류가 가치있게 살기 위해서는 추구해야 될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음식을 바꿈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먹는 거 하나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이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